어서 오세요. 의인님 어서 아니요. 오세요. 아요, 하요, 하요. 예. 들리나요? 예, 들려요. 잘 들려요. 의인님. 예. 네. 그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하신 게 있으세요? 궁금하기보다 의문이 좀 드는 점이 아, 많아요. 예. 어떤 거든 좋아요. 말씀해 보시면 제가 혹시 아는 한에서는 답변을 해 드릴게요. 모를 수도 있어요. 제가 모르면 모른다고 할게요. 예. 예, 마이크 조금만 올려주실 수 있어요? 아, 좋아요. 예. 말씀하세요. 이거 뭐 종교를 뭐 때문에 믿으시죠? 아, 예. 제가, 저 같은 경우는 어릴 때부터 이제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으셨어요. 두 부모님이 다. 그러다 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환경이 그렇게 믿으면서 컸죠. 근데 솔직하게 말해서, 어릴 때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이렇게 크면서 뭐 하나님이 뭐 있나 보다 그냥 없는 것 같고 막 그렇더라고요. 저도 솔직히 믿음이 없었어요. 그냥 교회 다니니까 다니는 거고. 근데 제가 예수님이 진짜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 개인적으로는 이제 병이 걸렸다가 병이 이제 낫게 되면서 그런 체험을 했는데 뭐 때문에 뭐 종교 왜 믿으세요? 그뭐 거짓말 같은 거 그런 거왜 믿으세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런 이거를요. 믿는 사람들은 아마 다 똑같을 거예요. 뭐냐면은 진짜 예수님이 살아계신 거를 아는 거예요. 아는 사람은 그 믿는 거예요. 근데 교회 다니면서도요, 예수님 안 믿으면서도 막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진짜 예수님을 모르면서 안 믿으면서 그 사람들 만나러 가고 뭐 교회 가면 먹을 거 주니까 가고 이런 사람들도 있는데 그분들도 나쁜 게 아니고 나중에 믿게 되면 되니까 지금 아직 모를 뿐이죠. 그게 이제 결론을 얘기할게요. 왜 종교 그런 거왜 믿으세요? 저는요, 이렇게 생각해요. 종교는 인류의 희대의 사기다. 이 대단한 사기다, 이게. 근데 갑자기 이게 무슨 소리냐? 예수님 빼고 다 사기예요. 불교, 뭐 천주교, 뭐다좀 죄송한 얘기지만은 그 사람들 들으면 화나고 기분 나쁘겠지만은 솔직한 말로 다 사기인 것 같아요, 나는. 근데 예수님은 진짜예요, 예수님은. 근데 이제 의인님이 볼 때, 아니 뭐 그런 이기적인 게 있냐? 니네만 왜 진짜냐? 다른 사람들도 다 자기들이 알라 신을 섬기고 뭐 자기가 진짜라 그러지, 그러면. 다들 그러겠죠? 다들 그 자기들이 다 자기가 참신이라 그러겠죠? 근데 저는요, 진짜 이거 우기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진짜 살아계시다는 것을 제가 알아요. 믿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방을 토크온에 만들고 말하는 이유도 의인님처럼 이렇게 예수님 안 믿는 분들한테 예수님 전해주고 싶어서. 예, 그 이유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말하려고요. 이렇게 답변을 좀 드려도 될까요? 근데 예. 뭐지? 이런 뭐 UFO 이런 거막 나타나면 아하. 그쪽에서 믿음이 좀 떨어지지 않나요? 아, 저도 그 얘기를 좀 해볼게요. UFO가요, 미확인 비행 물체잖아요. 네네. 그건 있어요. 근데 외계인, 우리가 생각하는 영화에 나오는 길쭉한 그런 외계인이 있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네네. 지금 미국 그런 군사 무기 같은 거, UFO처럼 접시같이 생긴 비행기가 없을 거라 생각하세요? 있어요. 그런 거막 빠르게 막 날아다니고. 근데 그게 이제 관찰이 안 되니까 가끔씩 한번 나타나면, 우와, 저기 뭐야, UFO다. 근데 미확인 비행 물체 UFO는 있는데 그 외계인은 없어요. 외계인은 없고. 아, 그 전도자님이 그거 어떻게 하세요? 그런 건 있으면 성경에 나오겠죠. 근데 외계인 같은 그런 건 없고, 그런 괴물 같은 건 없고, 그 UFO가 이제 등장할 때가 와요. 그게 무슨 소리냐면요. 의인님도 이게 좀 이상하게 들릴 텐데, 나중에 그 휴거라는 게 있어요. 휴거. 휴거가 뭐냐면 성경에 나오는 건데, 이렇게 하늘로 들림받는 거거든요? 네. 그 이상한 일이잖아요. 살아있는 사람이 하늘로 들림받는다? 만화 같은 얘기인데,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날 때, 옆에 있는 이제 사람들이 다 놀랄 거 아니에요. 이 사람 어디 갔지? 이 사람 막 하늘에 막 들려 올라갔다. 그러면 다 놀래잖아요. 그러면은, 그걸 감추려고 그때 UFO들이 막 등장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비행기들이 막 와서 UFO가 외계인이 뭐 납치해 갔다 사람들을 막 이거 인터넷 글에 막 찾아보면 그런 거 나와요. 근데 이제 지금 듣기에 좀이 사람 뭔 소리 하는 거야? 좀 이상하게 들릴 거예요. 근데 그런 것도 좀 알고 계시고요. 뭐 혹시 일루미나티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예, 딥스테이트, 뭐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 글로벌리스트 다 비슷한 말인데 아, 어두움의 세력들이 있어요. 그들이 그 권력이 있고 힘이 있는데 지금 백신 이런 것도 다 그쪽으로 지금 연관된 거고요. 나중에, 자, 의인님 혹시 지금 백신 혹시 맞으셨어요? 네네. 아, 맞으셨어요? 예.
아스트라제카 맞으세요? 뭐 맞으셨어요? 저는 얀센. 아, 얀센요? 예. 그나마 다행인데, 얀센 이제 앞으로 맞지 마세요. 얀센은 한 번만 맞으면 된다 그랬죠. 네. 예, 저도 얀센 맞으라고 저번에 문자 오던데 안 맞았는데, 의인님이 조금 저를 좀 이상하게 볼 수도 있어요. 이 사람 뭔 백신도 맞지 마라 그러고. 아니, 백신이 나쁜 게 아니고, 백신은 666표, 짐승의 표, 그게 백신은 아닌데, 나중에요, 의인님. 이런 식으로 맞게 하는 게 와요. 이마나 오른손에 표를 받게 한다 그랬거든요. 그 666표 짐승의 표라고 성경에 나오는데 지금 이게 백신이 예행 연습 같아요. 난딱 보여요. 그 이제 이게 뭐 관심법 뭐 그런 궁예 같은 소리 하는 게 아니고 딱 이게 제 느낌에 아 진짜 신기하다. 이런 말지막 세대로 가는구나. 지금 막 백신 안 맞으면 마트 같은 데도 뭐못 들어가고 막 그런 시대가 이제 오잖아요. 백신을 안 맞으면 회사에서 막 잘리고 막 그런 시대가 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게 다 맞힐 수밖에 없는 국민이 다 그걸 맞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거든요. 그때 맞으면 안 돼요. 의원님이 지금은 얀센을 맞았지만은 그때 가서 또 그런 맞는 기회가 오고 막 맞아야 되는 상황이 오면은 절대로 맞지 마세요. 그걸 맞으면 안 된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근데요, 그걸 안 맞잖아요. 그러면 의원님이 핍박을 받아요. 사람들한테 욕 먹어요. 왜안 맞냐고 막욕 먹어요. 근데 그걸 견뎌내야 돼요. 끝까지. 의인님이 마트도 못 들어가고 뭐 물건 매매도 못 해요. 그거 안 맞으면 안 받으면 그 짐승의 표를. 그 지금 오늘 절 만난 건 다행인 게 의인님 나중에 오늘 이게 장난으로 들어왔을지 몰라도 이거 들었죠? 나중에 생각날 겁니다. 아 이거 저번에 토크온에서 이거 받지 마라 그러던데 절대 받지 마세요 그거. 그게 이제 성경에 다 나오거든요. 네, 그리고 저는 예예 예. 맞을 건데. 맞으신 거다고요? 네. 아 성경에요 의인님. 그걸 왜 맞지 말라고 하냐면요. 그게 그 666표라는 게 있어요. 짐승의 표라고. 맞는 건 자유예요. 의원님이 맞으시겠다면 맞는 거죠. 근데 저는 알려드리는 거죠. 맞으면 안 된다고. 왜냐하면 성경에 뭐라고 나왔냐면 끝까지 견딘 그 받지 않는 자는 산다 그랬거든요. 끝까지 안 받는 사람은. 예. 그 지옥이 있어요. 의원님. 지옥. 천국과 지옥이 있어요. 아, 뭐 방장님이 봤냐? 눈으로 저는 보지는 못했죠. 근데 성경을 믿거든요. 제가 성경을. 그 성경을 믿으니까 성경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예. 제가 이 토크온에서 여기 이렇게 방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장난하거나 뭐 토론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요. 진짜 진중하게 예수님을 전해주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네. 의인님이, 예. 뭐 재미로 들어왔든 장난할든 진지하게 듣는 건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한 말은 제가 닉네임이 전도자라는 뜻이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라 이 소리예요. 예. 다른 목적이 없어요. 의인님이 어디 사는지, 나이가 몇인지, 뭐, 난 우리 교회 와서 돈 내라. 전혀 그런 소리 하는 게 아니에요. 일단 님은 신천지는 아니죠. 예, 신천지 같은 이단 아니에요. 어떻게 신천지를 아시네요? 그 뭐냐 유명하죠? 걔들이 그 전파했잖아요. 아, 맞아요. 예. 아무튼, 신천지나 그런 사이비 이단은 아니고, 의인님도 예수님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 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예수님 꼭 믿으세요. 근데 지금 믿는다고 해서 뭐좀 내키진 않죠, 솔직히. 뭐 믿으라고 하니까 아, 예. 이렇게 하는데 그죠? 설정. 예. 근데 성령님이라고 있어요. 성령님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을 성령님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성령님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란 소리인데 의인님의 이 머리로, 의인님의 이 생각으로는 이게 안 믿어져요. 전혀 믿겨지지가 않아요. 근데 성령님이 도와주시면요. 믿을 수가 있거든요. 성령님이 도와주시기를 바라고 저는 이렇게 전하는 겁니다. 의인님 혹시 뭐 평소에 기독교에 대해서 혹은 예수님에 대해서 혹은 성경에 대해서 이런 건좀 궁금하더라. 이런 게 있으세요? 그러면 말씀해 보시면은 의외로 쉽게 제가 답변을 해드릴 수도 있거든요. 평소에 그 답답했던 거, 뭐 궁금했던 것이 저한테 물어봤는데 제가 의외로 쉽게, 의인님이 아주 이해하기 쉽게, 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처음 보네. 궁금증이 풀렸네. 이런 수도 있거든요. 또 여전히 뭐 제가 답변해줬는데 여전히 답답하게, 시원하게 답변이 안될 수도 있지만요. 뭐 궁금하신 게 혹시 있으세요? 근데 갑자기 물어보니까 또잘 생각 안 나죠? 그렇죠. 그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그럼 내가 예,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그러면
옛날 태어난 사람들, 이순신 같은 사람들, 예수님 안 믿었는데 다 지옥 갔나요? 이런 질문 있잖아요. 그러면 네. 내가, 아니요, 그 사람들 지옥 간거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지옥에 갔을지, 천국에 갔을지는 하나님만 아십니다. 제가 이렇게 답변을 드릴 거거든요. 근데 기독교인들 중에 어설픈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해요. 아, 예수님 안 믿었으면 지옥 갔지, 그럼. 막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은, 아, 형평, 이게 딱 들어볼 때, 하나님이 뭐 그래?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보지도 못하고 태어나서 살다가 죽은 사람이 왜 지옥에 가냐? 이런 공평하지가 않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얘기해드리자면은, 우리 조상들,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보지도 못하고 살았다가 죽은 사람들, 옛날 사람들,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은 죽었다고 해서 다그 사람들이 다 지옥 가는 게 아니다. 그때는 어떤 기준으로 나뉘었을지 그거는 하나님만 아신다. 그 중에서 나쁜 사람들도 있고 착한 사람도 있을 텐데 어떤 사람은 천국 가고 어떤 사람은 지옥 갔겠죠. 근데 오늘날 현대인들은 아니에요, 이님. 오늘날 현대인들은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이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끝까지 예수님 안 믿고 살다가 죽으면 그 사람 지옥 가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 이게 좀 무시무시한 얘기인데 의인님한테 이게 겁주거나 협박하는 게 아니라 의인님 평소에 착하게 살았어요. 평생을. 평생 착하게 살았는데 죽었는데 지옥 갔어. 의인님이 울고 불고 난리가 났어요. 왜 내가 지옥이에요? 왜 내가 지옥이에요? 예수님이 하는 말. 너 누구냐? 이렇게 모른다고 하면 어때요? 그죠? 너무나 이거 억울하잖아요. 그러니까 의인님이 이 세상에 살때 착하게 사는 것도 중요하고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님 믿는 일.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그 이거 억지로 믿으라고 해서 남이 믿어라 믿어라 한다고 해서 믿는 게 아니고 성령님이 도와줘야 돼요. 성령님이. 그 저는 이제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씨앗을 의인님의 마음에 씨앗을 뿌리면 그게 이제 싹이 나고 줄기가 자라고 크는 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예. 그래서 의인님이 지금 이제 안 나가고 이제 가만히 듣고 계시잖아요. 이게 들리잖아요, 다제 말이. 예수님을 제가 전한 거예요, 의인님한테. 의인님, 예수님 믿으세요. 이걸 분명히 전했어요. 그럼 뭔가 이제 좀 뭔가 부담이 되죠. 아예 나한테 왜 전해가지고, 씨. 그럼 이제 안 믿으면 지옥 가요, 진짜. 겁주는 게 아니라 진짜예요. 근데 이게 의인님 겁주고 힘들게 하려는 게 아니에요. 의인님을 살리는 거예요. 의인님을 살리는 거예요. 살리는 거예요. 고마운 사람이죠, 제가. 제가 엄청 고마워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아니, 예, 말씀하세요. 지옥이 있다 쳐도 예. 또 다른 뭔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어떤 거? 뭐 천국, 굳이 천국이 아니더라도. 아, 성경에는요. 이제 저는 성경을 믿어요. 의인님이 이제 성경을 뭐 소설책으로 느낄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성경을 믿는데 성경에는요. 사후 세계는 두 장소밖에 없어요. 가운데 장소나 다른 게 없어요. 천국과 지옥. 그 지옥에 빠진 그건 이제 사람이 성경에만 나와 있는 거고. 그러니까 지옥에 빠진 사람이 천국으로 옮겨갈 수도 없고 그 가운데는 큰그 구렁이 있어 가지고 천국에 있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지옥으로 갈 수도 없어요. 이미 거기 들어가면 끝이에요. 영원히. 예, 그 성경에 그렇게 나와요. 성경에. 나는 성경을 믿어요. 저는 모르겠네요. 예. 의인님 아무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예수님을 제가 오늘 전했으니까 의인님이 들으시면서 아, 뭐이 사람 뭐 나쁜 사람 아닌 것 같고 그냥 뭐 예수쟁이구나. 예. 저는요, 이 의인님 정말 꼭 기억해 주세요. 오늘 밤에 자기 전에. 오늘 토크온에서 나보고 예수님 믿으라 하던데, 아, 예수님 진짜 살아계십니까? 이제 관심을 가져보세요, 마음속으로. 아셨죠? 저는 아직까지는 예. 이해합니다. 천국 말고 다른 곳에 더 좋은 데 있으면 갈라고요. 예, 그러면 좋겠죠. 다른 데가 있다면은, 지옥과 천국 말고, 다른 곳이 예.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예를 들어서, 자살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죽으면 끝이다.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냥 죽으면 되잖아요, 그죠? 아니, 절대 뭐 나쁜 말 하는 게 아니라, 나부터도 그래요. 만약에 자살하면은, 아, 뭔가 쉴수 있다. 이제 끝난다. 그러면 자살할 사람들 많지 않을까요? 근데 자살하면 안 돼요, 의원님, 절대로. 자살하면 안 되고. 그러면 뭐, 마음속에, 뭐, 자살하면 다 지옥이냐, 이렇게 마음이 들 텐데, 연예인들도 막 자살하고 그러는데, 그러면 연예인 누구 자살했으니까 그 사람 지옥 갔냐, 막 이럴 수도 있는데, 나는 섣불리 다 지옥 갔다 이렇게 말은 하고 싶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정신질환 앓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데 어릴 때 예수님 믿었는데 이 사람이 만약에 정신질환을 앓았다. 그것도 말이 이상하지만은 그래서 창가에서 에이 하면서 뛰어내려 죽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만약에 그러면 그 사람 제정신이 아니었는데 그게 그 사람이 과연 지옥에 갈까? 내가 이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 생각하고 나서부터는 아, 자살했다고 무조건 다 지옥 갔다고 말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또
님이 이성적인 판단으로 생각하는 거잖아. 그래서 내가 결론을 내리기를, 자살은 하면 안 된다. 그건 당연한 거고. 그 살인이에요. 그 죄예요. 자살도 살인죄입니다. 그리고 자살하면은 지옥 간다고 본다. 지옥에 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는 있어요. 그거는 그렇게 보고는 있고. 단 예외가 있을 수 있겠다. 아까 말한 정신질환자 같은 그런 일도 있을 수가 있다. 그런 일단 말씀을 이야기 드릴게요. 예, 잘 들었습니다. 아, 예, 예위님 감사합니다. 예위님, 네. 예수님 꼭 믿으세요. 일단 생각나면요. 예. 성령님이 도와주시길 바랄게요, 이님. 네, 수고하세요. 예, 감사합니다.